암컷을 부르는 수컷의 울음소리는 낮고 탁한 반면 둥지 밖에서 날아다니는 암컷의 울음소리는 높고 맑은 편이지. 그래, 조심했어. 우렁차고 늠름한 바로 이 목소리야. 결정을 내린 암컷 바다제비가 마음에 드는 소리에 이끌려 둥지 속으로 찾아 들어가지. 아이고, 목이야. 왜 이제 온 거예요? 목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아하! 어머, 그냥 갈까 보다. 아, 이제 아니에요. 아직은 좀 서먹한가 봐. 방금 만났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난 거 축하해. 아우, 누군 벌써 짝도 찾았는데 누군 아직 둥지 너무 틀고 이러다가 날 새는 거 아니네? 어? 뭐 하는 거지? 어? 짝짓기 하나? 아니야. 아직 둥지를 못 튼 바다제비 수컷이 다급해지자 다른 수컷의 둥지를 빼앗으려는 거야. 에이, 넌 뭐야? 여긴 내가 찾은 둥지라고. 딴 데 가서 알아봐. 아닌데? 벌써 다들 차지해서 쓸만한 곳은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러게 서둘렀어야지. 부지런한 새가 일찍 짝을 낳는다. 그런 말도 몰라.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아니? 여긴 내 거야, 비켜. 나가! 우와, 둥지 경쟁이 정말 치열하네. 섬이 좁다 보니 이런 일이 곧잘 일어나곤 하지. 어? 이미 짝을 찾은 새들은 이렇게 평화로운데 말이야. 아직 방심할 순 없다고. 어머, 이 멋진 목소리는 누구지? 정말 멋지다. 도대체 누가? 잠시만 기다려요. 밖에서 더 크고 우렁찬 수컷의 소리가 들리면 암컷은 쉽게 동요해. 우와, 수컷이 바짝 긴장하는걸? 아, 이건 도대체 누가 내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 아, 예의 없는 사람! 화가 난 수컷은 둥지 입구로 나와 다른 수컷이 접근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위협을 해. 어? 한시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니까. 연애는 정말 어려워. 늘보, 너 정말 여자친구 있구나. 그치, 그치? 어? 어? 암튼 바다제비가 암컷을 잘 지켜서 오늘 밤 꼭 짝짓기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바다제비 파이팅! 거지? 오늘의 황당 랭킹! 땅굴을 잘 파는 동물은 누구일까요? 땅굴 파기 명수! 베스트 3! 3위는 뿔호반새! 뿔호반새는 광부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땅굴을 아주 잘 파죠. 물가 두 개의 굴을 파 둥지를 만드는데 그 깊이가 무려 3미터나 된다고 하네요. 2위는 누굴까요? 2위는 일명 굴파기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두더지. 어떤 두더지들은 무려 3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집단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땅굴파기의 명수 대망의 1위는 바로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에서는 프레리 도그. 프레리 도그 한 가족이 사는 땅굴을 타운이라 하는데 타운에는 잠자는 방, 먹이 창고, 화장실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각각의 타운은 서로 연결돼 있어서 그야말로 거대한 땅숲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프레리 도그, 당신을 최고의 땅굴 파괴 명수로 임명합니다. 어떡하지? 아, 나 수영해야지. 갑자기 웬 수영? 이번엔 안 들켰다. 뭐가 똥장이야? 늘보야. 늘보야, 괜찮아. 그냥 맘 놓고 푹푹 껴. 어, 안 돼. 절대 안 낄 거야. 아이고, 이러다 병난다고. 어서 끼라니까. 그래, 자자, 마음껏 껴. 이제 절대 뭐라고 안 할게.
정말? 오래 참아서 냄새 좀 날 텐데. 괜찮아. 어서. 그럼 끈다. 이렇게 시원한 건 흔히 참았네.